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진원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110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3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 내용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한 2.5%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일 대비해서 67%라는 점에서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악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이 하락이 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흐름들 좀 살펴보고요. 일단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인 유전자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1상 2상 전반기까지 승인을 받아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700명대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가 735명대를 기록하면서 제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백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백신 수급,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화이자 백신이나 뭐 이런 이제 백신들 자체가, 모더나 백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국내 백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코로나 백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다시 좀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진원생명과학도 오랜 기간의 하락에 종지부를 찍고 좀 새롭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에는 이 종목의 자체적인 호재보다는 약간 좀 외부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백신 연구 개발하는 기업 들에게 정부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발생이 되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외부적인 이런 변수가 발생이 되면서 오늘 이전에 상한가를 만들어 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백신에 대한 임상 1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뭐 중간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또 발표가 될 수가 있고, 이후에 뭐 2상, 3상을 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뭔가 이런 중간 발표, 데이터 발표나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신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임상 1상을 신청서를 좀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9일 날.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여라도 지금 이 시점, 이 하락의 방향을 돌려놓은 이 시점에서 미 FDA의 임상 1상 승인 소식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자체적인 호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더해졌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일부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좀 잠잠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거래량 자체도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는 이 하락의 종지부를 찍고 돌렸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계속 흘렀던 종목이고 언제 올라갈지 몰랐었던 종목들의 이 방향을 바꿨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정도를 흘러내리던 종목의 방향을 바꾼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뭔가 여기서 돌려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바꿔놓으면서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고, 현재는 급등에 따른 일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쉬어가고는 있지만, 이 쉬어가는 조정이 재차 상승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다져가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이 또 가지고 있는 자체적
구체적인 재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하락만 딱 놓고 얘기하면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하락은 하지만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하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쉬어가는 거일 뿐, 하나 쉬어가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하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의 다른 점 뭐 이전과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죠. 가격만 좀 더 빠질 뿐이지 크게 이전과 현재 흐름이 달라진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말 그대로 숨 고르기의 연속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17,000원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가 이 종목의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가격이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최근에 바닥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2배에 따른 조정이 나오지만 이게 한 3분의 1 정도의 조정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음봉을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음봉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전고점에 매물 소화냐 아니면은 털어먹고 나가는 거냐, 이거에 대한 저도 이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보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털고 나가는 거였으면 아마 주가는 빠르게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흐름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왔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만한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터진 거래량, 음봉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에 21,000원, 2,000원대에 있는 고점의 매물을 좀 소화시키고 한번 눌러주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팔고 나가는 거였으면 아마 주가는 빠르게 좀 내려왔을 거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발생했던 갭도 메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한번 해주고 한번 정도 눌러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재차 또 상승 기조나 이런 부분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됐던 아니면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던 뭔가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N자형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런 이제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눌러줬을 때 바닥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데 얼마가 될 것이냐인데 17,000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17,000원을 기준으로 위로 500원, 아래로 500원, 즉 아래로는 16,500원까지, 위로는 17,500원 정도까지 이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의 영역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고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5일선이나 11선 정도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네, 5일선이나 11선, 5일선이 일부 좀 꺾이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11선이 건재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11선까지 만약에 좀 깨진다면 전반적으로 조정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오늘의 하락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고 그다음 11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완만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11선이 좀 깨지면 이 조정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간다면 11선 안 깨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전고점 정도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 21,000원대를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 같고, 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24,000원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들고 눌렀다 돌리는 N자형 파동 속에서 21,000원, 24,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차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 가격을 개인적으로는 17,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추세 한 8개월, 9개월 정도 이어왔었던 이 흐름을 돌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 그런 시기가 좀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하락 흐름에서는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이 흐름을 돌려놓고 난 뒤로부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을 때처럼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어떤 뉴스가 붙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 이후에 한 번 정도 눌러주는 자리로서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뉴스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좀 뉴스를 기대했는데 별 뉴스 소식은 없네요. 그래서 아마 이 국면에서 뭔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되돌려 나가는,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샘솟아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차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때부터 80만 주를 팔아내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올라오는 흐름에서도 대부분 물량을 좀 청산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외국인이 끌고 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그동안은 물려 있다가 올라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가는 것 같고요. 투신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단타죠? 예, 단타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는 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이 좀 정상적인 놈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17,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좀 돌려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이후에 좀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거래 없는 하락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어차피 거래 없는 하락은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이런 거래 없는 하락, 이런 부분들을 사실 떨어지지만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언제 회복된다라고도 말은 못하는데, 전반적으로 거래 없이 떨어지는 하락 자체는 일단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이런 하락은 어느 정도 주가가 저점을 찾았을 때 재차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원생명과학이 17,000원대를 전후로 해서 다시 거래량이 솟아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락에서 벗어나서 바닥을 다지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17,000원대에서는 꼭 돌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주주님들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반등이나 상승, 휴마시스 이런 것들처럼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랜 기간 하락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상승을 통해서 다 올라왔는데, 진원생명과학도 꼭 제2의 휴마시스가 돼서 그동안의 하락폭을 좀 만회해주고 들어주는 그런 가운데, 백신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서도 제발 좋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